전국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기대합니다. 천종이 하나가 내맥에 나서 제 교육생인데요.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천종매매를 어떻게 일어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주 교육 받아보시니까 좀 도움이 돼요? 도움이 많이 되죠. 그다음 교육 받기 전에 난시를 이미 찍으셨던데 좋은 보관실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 있다고 하니 남주 측에는 적합할 것 같은데 이 집 천종 온 6천만 원에 이렇게 이퍼리 넉 장짜리를 이렇게 구입하게 됐는데 남초 이렇게 보니까 상태는 좀 마음에 듭니까? 예, 뭐 예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전국에 많은 천종들이 있지만 이렇게 뿌리가 깨끗하고 온전한 천종 그리고 피부색이 좋은 천종은 흔치 않다라는 것이죠. 이게 지금 뒤쪽이 6천만 원인데 외부에 나가면 한 4천이나 3,500 정도 예, 아마 할 거예요. 아직 많이 길러보지는 않았지만, 예. 튼튼하고 깨끗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야지 그게 예. 안 죽고 예. 계속 유지가 되지. 제가 뭐 이렇게 조금 몇 분 키워보니까 병 걸린 난초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. 오래 못 가지. 원금보장보험을 이제 드신다고 그랬죠. 사망 시 원금을 계약 기간인 우리 내총 만들기로 했죠. 네. 내총이면 1.5년에서 길면은 2.5년이 걸려요. 오늘 교육시간에 많이 들으셨죠. 네. 샀던 오늘 그 원래 처음 샀던 나초가 내총이 되는 과정 속에 이퍼리가 하나 떨어지든지 노화에 의해서 유실되게 되면 하나를 더 받아서 내총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 기간이 2.5년도 되고 이게 문제가 없으면 1.5년이 되고 최대 2.5년이고 이 기간 내에 오늘 샀는 난초가 사망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6천만 원을 돌려드리고 다시 또 다른 난초를 사거나 또 쉬었다 하거나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우리 교육 마칠 때까지 계약서를 제가 다 만들었어. 이거 키우다가 우리가 농사가 좀 못돼서 뭐 세 촉이나 두 촉분이 안 됐다 하면 큰 수익이 안 나니까 네 촉이 되면 두 촉은 본 정도로 내가 하는 것 들으셨죠? 그렇게 보면 세 촉 정도만 돼도 남는 게 또 네 개 돼야 남으니까 그래서 잘 길러서 일이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제 길러니까 잘 되겠죠? 자, 한번 보실래요? 자, 얼마 전 10이죠? 예, 10이죠. 그 다음에 넓이가 7mm. 남자 10cm니까, 우리 천종은 1등급이 돼도 한 14cm, 12, 13cm 밖에 안 돼요. 키는 이미 80% 도달했고, 폭이 우리 1등급이 되면 1.2cm, 1cm 넘어야 되거든요. 폭도 한 70% 도달했고 장수만 제가 6장 정도 6수면 실제 1억이 넘어갔죠. 그러면 한번 갈라볼게요. 지금 이 애기 촉은 어머니, 할머니가 할머니 날아가면서 온 전적부터 늦게 춥기가 클 거예요. 이 생이별이에요, 생이별. 제가 이렇게 한쪽 남쪽 팔 때 이렇게 보면 이 생이별을 시킬 때 이 자초기 겪어야 될 생각이 조금 마음이 짠해요. 수술이 잘 됐습니다. 그리고 단면 색깔 한번 보시죠. 세상이 좋죠? 예. 항상 난초를 우리가 분주를 하살 때는 단면 색을 봐야 됩니다. 이 색이 갈색이면 어떻게 되죠? 위험하죠. 단면 색을 보셔야 되고 기간이 지나가지고
일이 잘 됐었을 때 예상 수익을 지금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? 지금 이만큼 잘 되면 지금 뭐 월 한 200 정도만 되면 월 200 정도? 예, 뭐 아주 만족합니다. 자, 이제 시험으로 가볼까요? 조금 제가 뿌리 벌렸습니다. 예? 뿌리 좀 벌렸어요. 양분을 많이 받아드리게. 화분은 이제 크게 쓰고요. 이 철사를 왜 감는 건 아시죠? 예. 이렇게 해서, 그, 아까 토지 폈을 때 마감했는 게, 굳을 때까지, 뭐, 내리까지 뒀다가, 그래서 저희들 이제 물 주고, 하겠습니다. 앞에 조금 좀 가늘어지겠죠? 모쪽이 없어졌으니까. 그렇지, 뭐, 어떡하겠습니까? 저는 제 교육생들의 성공 사례가 넘쳐나야 대학교 관계가 바뀌고, 성공 사례 한 번이 말로서 전하는 100건의 사례보다, 훨씬 더 힘이 있고 먹힌다는 것이죠. 백문의 불여 의견, 우리 낭초도 마찬가지입니다. 찾아갈 때 젊은 척 쪽으로 대부분 하시거든요. 자, 그렇게 되면 그 남았는 한 촉은 그 해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두 촉을 그대로 길러서 실하게 나오게 만들고 두 개를 유지하면서 한을 참았다가 그래 밀어내게 되면 쫙 올라가겠죠. 촉도 늘어나고 세력도 높아지고 그러면 제곱성으로 가치가 높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어떤 변수가 생겨도 다 능동적으로 커버가 된다는 것이죠. 그렇게 보면 월 200만원 100% 된다는 것이죠. 자, 오늘 천종 매매 현장에서 이대발 박사는 오늘 또 영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